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자, 가시죠. 네.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모두 사용자 모드로 해놓고 이게 음파 강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빨리 진동으로 달리는 듯한 이제 그런 효과가 똑같이 낼 수 있거든요. 네네. 나는 좀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좀 단계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뭐 코치님 여기 위에 올라만 있어도 자동으로 이제 지방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아,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거는 예. 주파수는 주파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위가 달라져요. 진동이 오는 부위가. 그래서 그거는 안내 책자에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내가 허벅지 운동을 할 거면 그 주파수에 맞춰서 해놓고 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안에가 스피커기 때문에 그 음파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 헤르츠별로 네. 번역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사실 운동이 되는 건데. 아,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네네. 자세. 네. 제가 강도를 조금 높여드릴게요. 네. 댓글에는 뭐 이왕 하시는 거 코치님인데 좀 세게 가자고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세게 가자고. 예. 네. 아,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아 꿀잼이에요, 남자. 꿀잼, 빅잼이에요. 네. 어울리세요라고 하는데. 아, 목소리 깨꼬리에요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살이 굉장히 떨리네요. 많이. 네네. 둘, 셋, 넷, 다섯 올라오고. 좋아요. 예. 다시 내려가세요. 하나, 둘. 자, 그럼 두 번째 동작 한번 또 가겠습니다. 네. 넓은 기계에서는 네. 런지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집에 가정용. 가정용.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승현쌤처럼 이렇게 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하거나 자, 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팅방에 우리 그 이영 코치님 요 기계 모델이냐고 좀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제품 좀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예. 네, 어떻게 모델이고요. 어떤 기능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써 보시니까. 이게 집에서도 충분히 이 기계 하나로도 전신 네네. 운동이 일단 가능하고요. 네네. 또 걷는 것 같은 느낌, 뛰는 것 같은 느낌도 얘가 다 줄 수 있고 그 효과도 네네. 똑같이 아니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집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죠? 네, 집에 있어요. 아, 네. 힘들 때마다 사용하시는군요. 확실히 네. 그 운동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진동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네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진동으로 굉장히 뛰는 듯한 효과를 똑같이 줄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네. 자신에게 맞게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게끔 전체적으로 네.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